네, 안녕하세요. 필승모터스의 김정훈 대표입니다.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? 수수수수 수수수수 딜러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. 바로 이제 차량을 출고해서 번호판을 이제 다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는 곳이고요. 차 보시면 제가 영상에 올렸던 그랜저, 제일 싼 그랜저 찾아보기 영상을 올렸었었는데, 또 마침 또 우리 구독자분께서 이제 요 차량을 구매하셔가지고 요 차량 출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출고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정도 차들은 얼마나 하고 어떤 차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, 2011년식 키로수 19만 탄 이제 무사고의 검정 색깔 240 럭셔리 차량입니다. 당시 이제 촬영할 때 전국 최저가였어요. 전국 최저가고 안에 실내 이제 갈색 그리고 이제 시트까지 예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어가지고 제가 요거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이제 뭐 사이드 리피터 고장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아쉽게도 차주분이 이제 사이드 리피터 못 해주신다고 금액을 너무 싸게 내놨기 때문에 못 해주신다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에게 서비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출고해보러 가시죠. 아, 중고차는 상품용 차량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 영상 보시면 왜 번호판 공개를 안 하냐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중고차 관리법상 이제 상품화된 차량들은 앞 번호판을 떼고, 그리고 여기 보시겠지만 번호판 이렇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앞 번호판이 없는 거고 뒷 번호판은 동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붙어 있으니까, 영상 보시다가 앞 번호판이 없어가지고 아 이놈도 허위 매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 좀 쭉 보다 보시면 뒤쪽에 번호판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네, 이제 이렇게 번호판까지 완료됐고, 자 출고 점검하러 카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저는 이 사이드 리피터 갈아주세요. 사이드. 네, 이거 아, 램프. 네, 램프 안 나와요. 네, 지금 이렇게 카센터 가가지고 하부 점검이랑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에어컨 히터 이렇게 조금 점검해가지고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손님한테 문자 그리고 또 전화로 잘 설명드렸고요. 다행히도 이 차는 뭐 누유가 제가 점검했을 때 누유가 하나도 없었어요. 성능 기록부상에도 누유가 없었고 실제로 하부 띄어봤을 때도 누유가 없어가지고 최저가인 거 치고 단점은 이제 외관이 조금 이렇게 매니큐어 흔적이 있다는 거 빼고는 엔진 미션 상태는 정말 좋았던 차였는데, 480만원짜리 차량이었고요. 그래서 저거 사이드 미러 전면 안 되는 거 지금 고쳤고, 이제 소비자분께서 이제 블랙박스 조금 달아달라 하셔가지고 이 작업 끝내고, 차 먼지 이렇게 많아가지고 사실 이대로 보내드리기 조금 죄송스러워가지고, 또 여기 우리 아지트 아닙니까? 필승모터스의 아지트여가지고 빠르게 세차하고 이제 소명에게 보내려고 합니다. 영상은 뭐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. 그랜저 요 연식, 요 키로수보다 더 좁은 연식, 더 짧은 키로수 있는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. 좀 구입하시고 싶으신 차들이 있으시면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차 찾아보고 1차 검수하고 카센터 가서 2차 검수까지 완벽하게 해가지고 차 보내드리니까 걱정 안 하시고 여기 전화주시면 제가 꼭 좋은 차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이상 필승모터스의 김정훈 대표였습니다. 필승! (목소리) 요 사실 요 차 구매하시는 분이 원래 구입했던 분이신데 차가 조금 외관이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한 3개월 만에 다시 구입하시는 거라 수수료 30만원 중에 20만원 할인해드리고 10만원 했고, 또 사이드 리피터 저거 7만원 수리해가지고 3만원 남는데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영상이라도 나누게요. 거짓말 같죠? 이게 거짓말이면 제가 오늘 가다가 천둥 맞겠습니다. 벼락 맞겠습니다. 차 팔면서 300원 남으면서 이렇게. 하지만 또 이것도 저희 이용해 주신 거니까, 또 저번에는 수수료 30만원 제대로 받았으니까 뭐 그거까지 그냥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서비스 해드리는 겁니다.
네, 이렇게 기사님 오셔서 지금 이제 차 출발하도록 합니다. 차는 경기도 안산으로 가고요. 탁송비는 5만원 나왔습니다. 이렇게 세차까지 해가지고 보내니까 마음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차 봐드릴게요.